오늘은 제가 외형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일단 따로 영상 하나 찍습니다. 요거 마이크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테스트를 게임 플레이 테스트나 아니면 온도 정도만 해드리니까 아쉬워하시는 분이 있어서 다 가져와서 하나하나 짧게나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뭘 제일 보고 싶은지는 모르겠는데,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테 거부터 시작을 할게요. 조테 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작습니다. 어느 거랑 비교해도 얘가 제일 작아요. 맞죠? 딱 갖다 대보면은 뭐 원근법 무시하고 제일 작습니다. 제일 작은데, 작은 게 장점은 있죠. 호환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 끝을 맞췄을 때 이거 보면은 한 1cm 이상 남죠. 매우 호환성이 좋을 거고, 위로 살짝 봤을 때 아래나 히트파이프가 4개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뒤에 백플레이트는 금속 재질 사용을 했네요. 그리고 구멍도 송송송송 잘 뚫려 있어요. 측면에도 바람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게 구멍을 뚫어놨고, 보시면은 히트싱크의 촘촘함은 꽤나 많이 촘촘한 편이에요. 촘촘하다는 거는 발열 해소에 좀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람이 빠져나가는데 문제가 없으면. 근데 보시다시피 물리적으로 가장 작다 보니 쿨링 솔루션이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얘는 발열을 지닐 수 있는, 그리고 발산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 좀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팬 타겟팅을 높게 잡아둬야 소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쿨링이 잘될 것처럼 보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기존 노치와 별 차이가 없고요. 이쪽에 LED가 살짝 하얀색으로 들어오고요. 지포스로 찍혔네요. 그리고 8핀 하나입니다. 자, 넙치는 넣어두고. 아, 참고로 넙치 이름을 모르신 분이 있더라고요. 넙치는 조텍 게이밍 엣지입니다. 맞나? 아, 트윈 엣지입니다. 아, 저도 헷갈리네요. 자, 그다음 펠릿 제품만 볼게요. 펠릿 제품이 사실 EMTEC 거하고 같이 보셔도 됩니다. 펠릿 듀얼 옷이랑 EMTEC 보다 게이밍 스톰 X랑 똑같은 제품이에요. 옆에만 봐서도 대충 알 수가 있죠. 그냥 슈라우드 모양만 다르지 나머지 부분은 거의 똑같이 만들어졌다고 보면 돼요. 우선적으로 이쪽에 LED로 싹 빛나게 라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멍이 독특하게 동그랗게 이렇게 뚫려있네요. 에어홀이 8핀 하나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고, 방열판의 촘촘함은 그냥 평타 정도인 것 같아요. 반대편이 혼이 보일 정도로 후면을 뻥 뚫어놨거든요. 그래서 쿨링에 좀더 신경 쓴 듯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 근데 얘도 물리적으로 작다 보니까 쿨링이 잘될 거라는 생각이 들진 않네요. 백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패턴을 봐서는 꼭그 알루미늄처럼 생겼는데요. 보니까 플라스틱인 것 같아요. 예. 슈라우드도 싹다 플라스틱을 썼고, 독특한 무늬를 집어넣긴 했습니다. 호불호는 좀 갈릴 수 있겠어요. 히트파이프는 그냥 봐도 세 개로 보입니다. 맞죠? 뻥 뚫렸으니까 세 개인 게 눈에 보여요. 제품 포트는 이런 식으로 네 개가 달려있고, 특별한 특징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은 제품이 EMTEC 스토엑스 듀얼 짧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위치에 LED 들어오는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후면 에어홀 뻥 뚫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히트파이프 세개 똑같은데, 차이점은 얘는 플라스틱 재질인 건 똑같은 것 같은데, 플라스틱 재질인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뭐 무늬가 아까 알루미늄처럼 이렇게 쭉 생겼던 게 얘는 없네요. 그거 없는 것만 다르네요. 얘도 플라스틱이네요. 슈라우드도 플라스틱이고, 전면은 아무것도 없는 밋밋한 모양입니다. 얘는 뭔가 좀 있죠? 볼록볼록. 어느 쪽이 더 좋을진 모르겠는데, 취향 타겠죠? 쿨링 솔루션 똑같은 히트 파이프 3개에, 그냥 평균적인 방열판 채택하고 있으니까, 촘촘함이 그리 빽빽하진 않아요. 아무래도 얘도 쿨링을 제대로 이루어주려면은 고열팬만 돌거나, 아니면은 쿨링이 조금 떨어지겠다는 느낌은 눈에 보입니다. 물론 60Ti급이 뭐 전력 소모량이 엄청나게 높은 놈은 아니니까 이 정도로도 문제 없지 않느냐 하실 수 있는데,
뭐 아쉬운 건 아쉬운 거죠. 왜 아쉽냐고 하면은 이제 다음 애들부터 보면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EMTech 3펜 버전 보여드릴게요. 요쪽에 이렇게 라인 싹 들어가는 은색 부분 있죠? 요거는 셉니다. 알루미늄인 것 같아요. 금속 재질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슈라우드 요 부분, 요런 부분 검은색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김새는 여러분 알다시피 70이나 80의 블랙 에디션하고 동일합니다. 후면에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에어홀이 뚫려 있고요. 방열판은 빽빽하진 않은데 꽤나 넓게 들어가 있어요. 히트 파이프 숫자는 겉으로 봐서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4개 정도로 보입니다. 하나, 둘, 셋, 4개. 일단 4개가 눈에 보이네요. 롱 히파 4개를 사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안 뜯어봤으니까 이건 확신을 못하겠어요. 근데 요거는 특이하게도 8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전력 공급이 더 뛰어나겠죠. 백풀이 이거 아시다시피 갈색이라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 많은데 요거 좀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나머지 부분은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듀얼 바이오스가 채택된 것도 아니고 LED 들어오는 건 그 예전에 그 7080하고 똑같이 전면에 이렇게 LED가 들어오겠죠. 무난한 디자인이긴 해요. 3펜이니까 쿨링 문제도 없을 거고. 일단 내려놓겠습니다. 묵직함은 요 작은 애들보다는 훨씬 묵직하긴 해요. 그 다음은 어디 아수스 KU 한번 볼까요? 국뽕 에디션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죠. 시작하자마자 눈에 띄는 거는 듀얼 바이오스. 보시다시피 P모드하고 Q모드가 있습니다. 퍼포먼스 모드랑 커이어트 모드예요. 8핀 하나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방열판은 촘촘하진 않으나 뭐 꽤나 넓습니다. 꽤나 넓어요. 히트파이프는 눈에 잘 안보여서 몇 개인지 잘 모르겠어요. 가려진 부분이 워낙 많아가지고 얼핏 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보이는데 확신은 못하겠네요. 얼핏 봐서는 다섯 개로 보입니다. 다섯 개로. 잘 모르겠어요. 안 보여 이게 솔직히. 이래가지고는 전원부 쿨링 솔루션이 따로 들어가 있어 보이는 건 아닌 것 같고 힘 방지를 위해서인가? 가이드가 조금 붙어있긴 합니다. 조금 붙어있고 아시다시피 여기 화려하게 LED 들어온 거 아시죠? 필승 그리고 윈 윈입니다. 윈 밑에는 그 건국일이 아마 숫자로 적혀있을 거예요. 여기 잘 안 보실 텐데 여튼 비닐 벗길까? 보시면은 건국일이 적혀있습니다. 근데 기본전 아님? 뭐 만듦새는 잘 돼있어요. 백풀도 금속 재질을 사용을 했고요. 금속 재질 썼네요. 여튼 하급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딱 봐도 아까 뭐 이런 조텍이나 아니면은 EMTEC의 뭐 2펜, 페리스 2펜하고는 확실히 다르죠. 같은 2펜끼리도 등급 차이는 있다는 거예요. 자, 살짝 보여드릴게요. 딱 봐도 사이즈나 아니면은 뭐 듀얼 바이오스 옵션이라든지 히트싱크의 사이즈 뭐 이런 거 다 봤을 때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8핀 하나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내려놓고 이번에는 지 혼자 이건 뭐 사이즈가 답도 없이 크게 느껴지시는 스트릭스를 꺼내볼게요. 이 스트릭스가 뒷면에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 잘 모를 텐데 타사의 제품 들고 와서 비교하면은 여러분이 아니 그 비교 너무 한 거 아닌가 할까봐 일단 똑같은 아수스 제품으로 서로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원급도 안 무시하고 똑같은 거리에 뒀습니다. 터프도 충분히 큰 것 같은데 터프보다 더 커요. 아, 지금 그래도 터프랑 비교하니까 좀 잘 모르겠죠.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이제 이제 좀 가늠이 되십니까? 가늠이 되시죠? 이거 그 3090하고 3080 가져와서 갖다 비교해봐도 사이즈가 똑같아요. 뭔 생각하고 스트릭스를 이렇게 거대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8핀 2개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뭐 듀얼 바이오스는 기본적으로 다 채택하고 있고 백플 같은 경우에도 와 단단하다.
정말 두꺼운 놈을 썼는데 이게 금속 재질로 보여요. 예. 금속 재질 맞습니다. 어떻게 헷갈리게 만들어놨네. 플라스틱이 금속인지 헷갈리게. 여튼 이쪽도 플라스틱이고 다 플라스틱인데 힘 방지 가이드 요 부분만 금속이네요. 요건 진짜 만져보니까 금속인 게 느껴진다. 이거는 만져도 별로 차가운 느낌 없는데 요거는 만지면 확 차가워져요. 아, 너무 비슷하게 만들어놔서 헷갈렸네요. LED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굵게 들어와요. 멋지네요. 뒤에 보니까 SP캡을 사용한 게 눈에 보이고요. 무겁습니다. 이게 딴 애들하고 차별점은 지금 아마 이거 촘촘함에 아니 촘촘함 뿐만이 아니라 사이즈도 느껴질 텐데 좀 많이 커요. 대충 있잖아요. 다른 거 아무거나 들고 왔을 보면은 밑에 게 조금 더 촘촘해 보이는데요. 뭐 이런 거 들고 와서 봐도 스트릭스가 좀 더 촘촘해 보이는데요. 약간 더 촘촘하죠. 두께도 두껍지만 기본 사이즈도 엄청 크고 촘촘하기도 훨씬 촘촘해서 내가 이거 온도를 직접 재봤을 때 60Ti에 왜 이래 과한 쿨링을 썼나 싶을 정도로 온도는 참 잘 나왔습니다. 여튼 외형적으로 봤을 때 얘는 그냥 딱 봐도 대장급이구나. 야, 이거 뭐 90이라고 스티커 바꿔서 구라쳐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가격이 비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갤럭시 거 보여드릴게요. 갤럭시는 아시죠? 갤럭시 X는 원래 여기 불 들어오잖아요. LED에 이쁘게 LED 들어오고 측면에 야, 니 게임 뭐냐? 이거 이제 슬슬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여전히 붙어있고요. 지포스 RTX 붙어있고 아쉽게도 8핀 하나입니다. 얘는 특이하게 전원부에 그 금속 가이드를 붙여놨어요. 깨먹지 말라고 해놨나?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가에 금속으로 코팅해놨습니다. 한 겹. 뒤에는 시원하게 빵빵 뚫려있어요. 쿨링 솔루션이 사실상 뭐 70하고 거의 똑같은 걸 채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열판이 좀 촘촘하진 않은데 사이즈는 뭐 충분히 큰 것 같고 히트 파이프는 6mm가 아니고 특이하게 8mm 파이프를 썼네요. 8mm 파이프랑 6mm 파이프 섞어 쓰는 것 같은데 8mm 세 개랑 6mm 하나로 보입니다. 히트 파이프는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서 찍은 거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8mm 두 개랑 6mm 두 개인가? 뭐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잘 안 보여. 외형적으로는 뭐 사실 평범하죠. 평범합니다. 여튼 제품 자체는 뭐 크게 나부랄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롱히파 썼네요. 그냥 얘가 그냥 뭐지 스탠다드라 보면 되겠네요. 평범한 수준의 투팬 표준. 그리고 이번에는 저 울트라예요. 컬러풀 울트라인데 요게 요 밑에 토마크가 있고 토마크보다는 바로 위급이죠. 여기에 LED가 들어오고 여기 쏙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싫어하시는 분도 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제품을 이 제품 펜 알죠? 중간에 사이즈 좀 작은 거 들어가 있어요. 이 제품은 저번에도 좀 특이하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돌려보면은 온도가 은근히 착하고 소음도 별로 안 심해요. 심지어 이거 요 위에 어드밴스가 있는데 그거보다도 나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히트싱크는 좀 헐빈합니다. 헐빈한데 그래서 그런가? 바람 새는 소음이 좀 덜해요. 히파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개가 눈에 보이거든요. 롱 히파 네 개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굵기는 8mm 하나가 보이고 6mm 세 개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해요. 검은색으로 쓰기에 무난해. 무난하고 실제로 이거 술 선별 제품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요 울트라가 제가 한번 물어봤었는데 왜 이래 성능이 잘 나오냐 그러니까 울트라는 술 선별 제품이고 아참 이거 뒤에 오시키 있는 거 있죠? 오시키 술 선별 제품이고 토마크는 술 선별 안에서 나오는 제품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 하실 터프입니다. 슈라우드는 7080의 것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펜도 똑같은 걸 썼어요. 다만 안에 들어가 있는 방열판 사이즈는 약간 줄었습니다. 이거 기존 뭐 7080 가지고 계시면은 왜 줄었는지 딱 보자마자 알 거예요. 예, 여기 좀 헐빈한 부분이 좀 보이죠? 사이즈 줄었어요. 그런데다가 원래 여기 메모리 방열을 위해서 따로 들어가는 게 있었거든요. 부분이 방열판이 그게 없어요. 없어서 그냥 사이즈 준 게 느껴져요. 가볍기도 하고 그리고
터프에 왜 8핀을 하나 넣었는지 모르는데 8핀 두 개가 아닌 게 상당히 아쉽게 느껴집니다. 근데 K랑 똑같이 모드는 P모드, Q모드 둘 다 지원을 하고요. 특이하게도 SP캡이 아니라 탄탈캡을 후면에 박아놨네요. 터프에 너무 공들인 거 아닌가 싶어요. 터프는 아시다시피 슈라우드랑 백풀이 싹 다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딱 봐도 느껴져요. 짜임새는 정말 있어요. 딱딱 맞아떨어지게 이런 부분 나사 하나하나 아끼지 않고 잘 박은 게 보입니다. 근데 아까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8핀 하나인 게 좀 아쉬워요. 여튼 제품은 괜찮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전원부나 메모리 쪽을 시키기 위해서 기존 거는 아니더라도 얇은 금속 판때기 하나쯤은 방열판 대신 넣어놓은 것 같아요. 보이긴 보입니다. 여튼 이 정도면 이제 사실 중상급으로 봐야 되겠죠. 대충 평가를 하자면은 얘네들은 그냥 딱 봐도 하급이에요. 요 세 개는 하급이고 중급 정도로 생각되는 게 요거, 요거랑 요거 얘네가 중급이고 중상급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다만 터프는 전원부가 8핀 하나서 좀 아쉽고 딱 봐도 대장급으로 보이는 거는 스트릭스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외형으로 봤을 때는 요 정도 특징을 보여주네요. 여튼 외형은 여기까지 하고 표를 보면서 성능을 한번 직접적으로 보도록 하죠. 인사를 해야 되나? 일단 꾸벅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분명히 제가 제품 외형을 보여주면서 인사를 했지 싶은데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외형, 게이밍 성능 둘 다 보셨죠? 그걸 이제 표로 정리를 한번 해왔는데요. 제가 요번에 테스트하면서 아주 독특한 걸 하나 알았습니다. 무려 9종을 테스트하다 보니까 뭐 몰래야 모를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했고요. 오늘 3060 Ti 리뷰지만 일단 제품 각각의 리뷰라기보다 그 중요한 점 하나를 좀 부각시켜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게임 프레임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해봤을 때 제일 프레임이 잘 나오는 거는 EMTEC의 블랙 에디션이었습니다. EMTEC 블랙 에디션 뭐 골든 샘플 골라서 준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포장 뜯고 확인해 봤을 때 뭐 사용한 흔적은 없었으니까 그냥 제가 뽑기 운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으로 좋았던 건 이제 울트라 제품이었어요. 컬러풀 울트라 제품요. 요 두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3% 그리고 4% 정도 성능이 높았는데요. 그 다음으로 좋았던 놈은 누구였냐면 스트릭스였어요. 사실 스트릭스 가격대를 생각하고 그리고 최상위 제품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1.5% 더 좋은 건 좀 아쉬울 수는 있는데 어쨌든 요 세 가지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는 대체적으로 눈에 띌 정도로 프레임이 잘 나왔습니다. 체감은 안 될지언정 수치로 적으면 표시가 될 만큼요. 근데 요 세 가지 제품 특징이 있어요. 8 플러스 8핀이라는 겁니다. 그럼 8핀은 잘 안 나와요? 네, 8핀은 잘 안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여기서 하나만 보고 넘어갑시다.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에서는 이상하게 8핀인 애들도 성적이 잘 나오네요. 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쭉쭉쭉 내려가 봐요. 자, 이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을 때 제가 일부러 최대 클럭을 일일이 표기를 해뒀어요.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에서는 최대 클럭이 8핀인짜리 애들도 2000클럭 이상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뭐 자세히 보니까 전력 소비량이 딴 게임에 비해서 좀 낮게 나옵니다. 물론 뭐 전력 소비량 일일이 안 적어놨으니까 나한테 증거 없어서 모르겠다 하시는 분 있을 텐데 더 알기 쉽게 게임 온도 보세요. 게임 플레이 시간이 그 리플레이 돌렸을 때 오디세이는 꽤나 긴 편인데요. 이상하게 온도가 로드율이 높았는데도 딴 게임보다 낮게 나오죠. 딴 게임은 뭐 보시면은 이거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보이죠? 눈에 그냥 보입니다. 옆에 딱 보면은 아니 어쌔신 크리드보다 온도가 낮게 나오는 게임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거의 다 좀 더 높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는 전력 소비량이 높지 않구나. 이게 그 GPU를 100%로 갈으면 똑같은 전력 소비량을 가진지 아시는 분들인데 실제로는 똑같이 뭐 95%의 로드를 가지고 있는 게임끼리도 전력 소비량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요놈은 좀 전기를 적게 쓰더라 라는 거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그래. 8핀짜리 두 개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죠. 전력 소비량이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최대 클럭이 좀 많이 까져요. 게임마다 다르긴 한데 보시다시피 2010까지 터지던 이 뽑기운 좋았던 펠릿 듀얼이나 스톰엑스 듀얼 EMTEC 거 이 두 제품이 다 어쌔신 크리드에서만 2010이 나오고 나머지는 클럭이 많이 출렁이고 모습도 보이고 최대 클럭이 낮게 나왔습니다. 좀 심하게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8핀 두 개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던 EMTEC은 한번 볼까요? EMTEC 블랙 에디션은 어느 게임을 돌려도 최대 클릭이 비슷하게 2025 아니면 2010 정도 나왔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최소 클럭이 좀 꽤 높게 찍혀요. 최소 클럭이 막 한 1950, 65 뭐 이 정도 찍힐 정도로 좀 높게 찍히면서 확실하게 얘는 상급인 느낌이 나요. 그럼 컬러풀 울트라는요? 컬러풀 울트라도 전원부 디자인이 8 플러스 8이죠. 그다 보니까 최대 클럭이 2010 아니면은 1995로 어느 게임에서도 다 똑같이 높게 나왔습니다. 에이서스 스트릭스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수율 뽑기 실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에서도 1950클럭밖에 안 나왔는데요. 얘는 아주 특이한 움직임을 보여줘요. 일단 수율이 그려서 최대 클럭이 높게 나오진 않지만 최소 클럭하고 최대 클럭하고 거의 차이가 없이 꾸준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프레임이 얘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아까 보시다시피 3등으로 나와버린 거죠. 지금 3060Ti는 8핀 하나인 놈은 분명히 전력 제약이 걸려있기 때문에 게임 플래시, 고사양 게임 플래시, 전력 소비량이 좀 많은 게임을 플래시, 자기가 더 높은 클럭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클럭을 유지 못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말로는 해서는 여러분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영상을 한번 준비해왔습니다. 같이 보면서 설명할게요. 자, 이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 이거는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인데요.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는 아주 독특하게 전력 소비량이 거의 꾸준하게 나오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 보니까 클럭이 거의 고정적으로 움직여요. 참고로 이게 블랙 에디션이고요. 중간에 게 스트릭스고 그 옆에 게 무려 2010이나 나오지만 뭐죠? 스톰엑스 듀얼이에요. 아니다, 펠릿 듀얼인 것 같아요. 펠릿 듀얼인데 얘는 8핀 얘만 8핀 하나고 이 두 가지는 8핀 두 개씩 붙어있죠. 보입니다. 사진으로도 8핀 두 개, 두 개, 얘는 한 개. 쭉쭉쭉 돌려볼게요. 클럭이 고정적으로 움직이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프레임이 잘 나와요. 뭐가? 8핀짜리 하나 있는 요 60Ti 펠릿 듀얼도 프레임이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게임이 바뀝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전력 소량이 대폭 증가하는 메트로예요. 메트로에서 돌렸을 때는 좀 특이한 증상을 보입니다. 자, 일단 보시다시피 블랙 에디션이나 그리고 스트릭스는 1965 클럭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8핀 하나짜리 스톰엑스 듀얼하고 똑같은 펠릿 듀얼은 1800클럭대 시작이에요. 거의 100클럭 이상 까진 상태 시작하죠. 자, 좀 더 봅시다. 계속 거의 100쯤 차이 납니다. 얘 1935, 1935. 얘는 1845. 1800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얘들은 1920, 1935. 또 100 넘게 차이 나죠. 계속 꾸준히 100 넘게 차이 납니다. 1935, 1920, 1800. 이거 8핀 하나짜리가 분명히 수율이 좋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어크에서는 2010까지도 터진 놈인데 여기서는 딱 봐도 온도 문제는 없습니다. 온도는 63도고 61도잖아요. 뭐 둘이 뭐 온도 차이 얼마 있다고 거의 비슷한데 온도 문제가 아니고 전력 공급 문제 때문에 분명히 클럭이 까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1965, 1965, 1860. 결국 아니 수율을 좋게 뽑더라도 여러분이 8핀 하나짜리 제품을 사용한다고 치면은 제로된 성능을 못 내는 겁니다. 자, 스트릭스는 또 올라가다가 1965에서 멈췄어요. 더 못 올라가요. 왜? 수율이 그냥 1965까지거든요. 하지만 옆에 8핀 두 개 꽂았고 수율도 좋은 블랙 에디션은 1995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스트릭스는 수율 뽑기 실패했기 때문에 8핀 두 개더라도 중간 정도의 값이 나온 거고, 그리고 듀얼은 수율 뽑기 성공했더라도 8핀 한 개이기 때문에 낮은 값이 나왔고요. 그리고 8핀 두 개 공급 디자인에 수율까지 뽑기 운이 좋았던 이 블랙 에디션은 아주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 게임에서 클럽 터지는 거 보니까 눈에 보이죠, 이제. 그냥 이게 쉽게 말해 우리가 그 고성능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 저 똑같은 라인업에서도 같은 칩셋에서도 윗급이 있잖아요. 상급을 쓰는 이유는 일단 수율을 선별해 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수율 선별 때문에 사는 경우가 있고요. 마우스를 그지 쓰니까 양해 좀 부탁드려요. 두 번째는 전원부가 전원 공급 디자인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원부 품질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율 선별만 좋게 됐다면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면서 클럭을 더 터지게 해줘요. 더 높게. 세 번째는 외형적인 거하고 온도하고 소음면이겠죠. 상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시다시피 크고 아름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쿨링 솔루션이 좀 더 좋습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비싼 상급을 산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현 시점에서 60Ti를 산다면 만약에 8핀 하나짜리랑 8핀 2개짜리 가격이 똑같았을 때 어지간 8핀 2개짜리 사시는 걸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린다고요. 물론 저는 8핀 하나짜리가 훨씬 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머릿속에 3-4% 성능 차이 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은 이제 OCCT로 자, 일일이 제가 테스트를 했었어요. 지금 보죠. 보면은 이렇게 많이 찍었었어요. 이렇게 많이 찍으면서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 찍는데 막 두 번, 세 번씩 다 찍은 것들이거든요. 오차값 줄이기 위해서. 자, 그렇게 확인했을 때 실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사실 나는 온도는 여러분이 그 이거를 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40도에 제로팬 터진 놈도 있고 35도에 돈 놈도 있고 뭐 60도에 제로팬 터진 애들도 있고 57도 제로팬도 있고 50도 제로팬도 있어서 각기 제로팬이 다르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게이밍 시 평균 온도하고 그리고 OCCT 온도 이런 게 있잖아요. 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특히 게이밍 시 부하가 별로 아니 부하가 아니지 실내온도가 너무 낮아서 달궈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 게이밍 시 팬이 안 돌거든요. 안 돌다 보니까 온도가 높게 찍힌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게 그러냐면 블랙 에디션이 60도부터 제로팬이니까 그냥 59.4도예요 높게 나오죠. 얘가 이렇게 높게 나올 리가 없거든요. 3팬인데다가 히트파이프랑 방열판도 좀 큰 거 썼는데. 그래서 게이밍시 온도는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제로팬 제가 일일이 확인해보니까 다 이거 팬 타겟팅 값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다만 OCCT는 진짜 고부하거든요. 게임보다는 훨씬 높은 부하를 주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는 약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일단 터프가 1000rpm으로 돌 때 54도로 가장 온도가 또 낮은 제품이 되었습니다. 이건 70대도 그랬고 80대도 그랬고 사실 60Ti도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었어요. 터프가 온도는 여전히 가장 낮았다. 조텍 트윈 엣지는 온도 쯤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블랙 에디션이 물론 제로팬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블랙 에디션보다도 오히려 조텍 트윈 엣지가 온도가 낮게 나왔습니다. 다만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얘는 방열판이 작으니까 지닐 수 있는 열용량이랑 발산할 수 있는 열용량이 낮기 때문에 고 RPM으로 타겟팅을 했을까 생각했죠. 그래서 소음이 좀 큽니다. 1900rpm으로 돌고 딴 애들보다 적게는 3dB, 많이는 5dB 정도 높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체감이 됩니다. 소음이 좀 있어요. 조텍 트윈 엣지는 여러분 소음에 민감하시면 사면 안됩니다. 물론 저렴하고 호환성이 좋기 때문에 그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소음에 민감하신 분한테 비추천합니다. 컬러풀 울트라는 평타 정도 칩니다. 소음치도 평타고 온도는 평균보다 약간 낮은 편에 속하고 이게 사실 두 번째 온도가 낮은 제품이에요. 게다가 RPM도 1500 이하로 높지 않은 편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컨트롤프 울트라. 그래서 수율 선별도 해주고 8핀 두 개 짜야 되가 있습니다. 싸게만 나오면 쓸만할 것 같은데 이미 우리는 가격을 봐버렸죠. 좀 더 가격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갤럭시 EX는 아쉽게도 OCCT가 제대로 동작이 안 됐어요. 제가 지금 불량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갤럭시에 보내보고 불량인지 아닌지 판단하도록 할 텐데 이거 그럼 갤럭시 불량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갤럭시 불량을 두 번밖에 못 봤는데 상당히 많은 걸 팔면서 두 번밖에 못 본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냥 내가 뽑기 운이 나빴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EMTEC 블랙 에디션 볼게요. EMTEC 블랙 에디션 온도가 높아요. 근데 왜 높냐 하면은 60도까지 팬이 안 돌아요. 제로 팬이 계속 꾸준히 터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온도가 높다고 하기보다 그냥 팬 타겟팅이 저렇게 돼 있고 우리 실내 온도가 낮았기 때문에 다른 팬 도는 제품들보다 온도가 높게 나온다 생각하시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이 온도값은 적당히 좀 무시하시고요. RPM은 돌 때는 1400 정도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소음은 그리 높지 않은 편. 제일 소음 낮은 게 터프였는데요. 터프 다음 정도 돼요. 사실 뭐 스트릭스보다는 조금 시끄러웠으니까 한 3등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성능은 뽑기 운이 좋았는지 정말 잘 나왔는데 이것도 그냥 뽑기 운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펠릿 듀얼 한번 보겠습니다. 펠릿 듀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소음도 조금 낮은 편 아니에요. 있는 편에 속하고 그래도 뭐 한 중간 정도라고 할 수는 있겠네요. 온도도 팬이 열심히 도는데 조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얘도 웃기게 60도 제로 팬을 선택을 해놨더라고요. 지금 이 세 놈은 셋 다 60도 제로 팬을 선택을 해놔가지고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60몇 도로. 이건 실내 온도가 한 25도쯤 됐을 때 정확히 측정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실내 온도가 15도라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가게 난방을 튼 건데도 이 온도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네요. 이 부분은 그냥 K사 존 리뷰를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어쨌든 셋 다 소음은 비슷비슷해. 펠릿 듀얼이 울퉁불퉁한 슈라드를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에어를 이렇게 좀 좁혀놨어요. 스톰엑스 듀얼보다 약간 소음 더 있었습니다. 그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딴 애들보다 약간 소음 더 있었음. 에이서스 KO는 얘는 57도쯤에 제로팬이더라고요. 60도가 아니라서 일단 돌아요. 그래서 온도가 얘네들보다 그 제로팬 터지는 수치만큼 낮아요. 맞죠? 59도로. 근데 소음은 조금 높아요. 소음 얘는 이제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조텍 트윈 엣지만큼은 아닌데 조금 시끄러운 편에 속해요. 여러분이 소음에 민감하시면 에이서스 KO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이서스 스트릭스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놈은 50도의 제로 팬인데 일단 온도가 터프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근데다가 소음도 터프하고 거의 차이 없어요. 터프보다 0.4dB 높았는데 이건 체감이 안 될 겁니다. 펜 RPM 자체가 터프보다는 200정도 높게 났기 때문에 약간 더 높은 소음을 보이긴 하는데요. 최강의 쿨링을 가진 제품을 해도 뭐 상관없을 거예요. 터프랑 진짜 뭐 또이또해요. 지금 사이즈만 봐도 얘는 상급 제품인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수율 선별을 열심히 안 하는가 봐. 이상하게 8핀 두 개인데 성능이 좀 아쉬웠어요. 클럭이 높게 안 터지더라고요. 내가 슬그머니 인텍에다 물어봤어요. 혹시 테스트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 거는 잘 나오던데. 우리 거는 1990까지 나오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뽑기 운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뭐 어쨌든 대체적으로 요 정도 온도하고 소음이 나오더라. 그리고 제로팬은 이쯤에 동작하더라 정도로 참고를 하세요. 근데 요거는 사실 이번에는 실내 온도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적합한 테스트는 아니었다. 나도 아쉽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네요. 내가 이사 가지 않는 이상 지금 실내 온도가 여기서 더 올릴 방법이 없어요. 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결론은 딱 한 개인 것 같아요. 여러분 3060Ti를 살 때는 8핀하고 8 플러스 8핀이 가격이 같다면은 무조건 이쪽을 먼저 보시라. 현 시점에서 가격을 따지고 살만한 제품 뭐냐면은 나는 블랙 에디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텍 빠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블랙 에디션이 55만원에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 옥션하고 11번가 뭐 이런 거 물건이 없어지니까 또 소비자 가격이 좀 올라가는 느낌이 있긴 한데 어쨌든 8 플러스 8핀 치고는 얘가 좀 싼 편에 속했어요. 8핀짜리는 수율 뽑기 운이 좋아도 성능이 좀 떨어지니까 아예 8핀 거 쓰려면 제일 싼 놈 쓰세요. 소음 좀 감소하시고 제일 싼 놈 쓰거나 8핀 제일 싼 놈 아니면은 8 플러스 8핀에 제일 싼 놈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60Ti 가격이 지금 포지션이 너무 아쉬워서 사실 저는 아예 일단 60Ti 구매는 가격이 더 내리기 전까지는 고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차라리 돈을 10만 정도 더 보태서 70 가시는 게 유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성비 비용적으로 봤을 때 둘이 뭐 400, 500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파워 안 바꿔도 60Ti랑 70하고 전력 소비는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안 나기 때문에
CPU 안 바꿔도, 보드 안 바꿔도 70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산 여유만 된다면 뭐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70으로 넘어가는 게 좀 더 좋지 않냐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3060Ti 9종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아 진짜 온도 리뷰 너무 아쉽네. 얼른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 짓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도움 되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